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난 뒤에 행복을 느끼겠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영원히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에도 사실은 처리해야 할 그 어떤 무엇인가 일들과 또한 미처 다 끝내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한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의 상황이 어젯밤과 같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우린 인생에서 한 번도 동일한 순간을 접하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상황과 기회는 다른 모습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출근을 하고요. 저녁 때 퇴근을 하고 우리가 매일 먹는 아침도 보면은 매일 반찬이 다르고요. 똑같은 반찬을 먹는다 해도 먹는 모습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그러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어떤 상황과 기회는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세상에 믿을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자기의 자등명 법귀 법등명이라 해서 어느 누구든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귀를 하고 진리에 귀를 하고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진리를 믿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오늘은 다만 오늘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잘 살고 성공하고 남들이 볼 때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이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회의와 방심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실패는 반대로 긴장과 경계심을 만든다라고 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처지, 가장 곤란한 처지, 가장 긴박한 처지에 놓였을 때 가장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가장 올바른 지혜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것,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큰 스승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실패다는 것도요. 한 번일 경우엔 실수다라고 보는데 두 번일 경우엔 실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패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다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행착오도 느끼고요. 또한 다소 실수를 한다라고는 하더라도 실패나 어떤 패배의 삶이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96회차 벌써 96회차를 하네요.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오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 오근을 갖다가 뿌리 씨앗을 심어놓고 그 다섯 가지 힘을 키우는 오늘은 오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신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성도, 올바른 도를 발생하게 하고 또 악을 부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력자를 써서 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불교에서 실천도를 가르치는 그런 실력, 또 근력, 실력이다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요, 확신, 그 다음에 근력, 근력이라는 것은 노력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염력이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힘을 나타내고 정력이다 하는 것은 바로 선정의 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해력이다라고 하는 건 지혜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실력, 근력, 염력, 정력, 해력 등을 우리가 오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이 다섯 가지는 오근에서 형성이 된, 오근에서 나타난 그런 힘과 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먼저 실력이다 하는 것, 믿을 신자의 역이다 하는 것은 열에 대해서 청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요, 부처님을 믿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불상을 믿거나 절을 믿거나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절이 되었던 불상이 되었던 심지어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이었던 10대 제자의 그 말들도 믿지 말으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실력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불상을 믿고 또한 어떤 사찰을 믿고 스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 우주의 진리, 이런 진리를 믿어서 이런 어떤 확실한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불상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은 없어요. 또한 어찌 보면 절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 어떤 길잡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더 훌륭하게, 더 크게 성공하고 깨달음을 얻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편물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가르침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신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생각,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어떤 생각을 추방하고 부처님의 진리니까 저걸 배워서 내가 깨치다 보면 틀림없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실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근력인데, 근력이라는 것은 바로 정진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정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확신에 대한 믿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열심히 정진시키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진력은 선을 만들고요, 악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생각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배가 고플 때 나는 밥 먹어야지 하는 생각만 해서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성공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예나 권력이나 금전이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가질 때, 또한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남들이 무시한다, 또한 남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일어나셔야죠.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분하다라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함을 겉으로 나타내셔서는 안 돼요. 마음속으로 다지고 그런 근기를 가지고 그런 어떤 속상함을 근원으로 해서, 밑바탕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자기 발전에 목숨을 바쳐야 돼요. 정말 사회말로 이를 악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데 대해서 꾸준한 전진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정진력이에요. 이것이 모든 잘못된 것을 없애고 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한 점 한 점이 모여서 선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집을 지을 때 보면 벽돌 한 장이 한 장이 쌓여서 어때요? 집도 만들게 되고 담도 이루게 되고 또 작은 시멘트가 모여가지고 교각 다리도 놓아지게 되고, 시작이 반이라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떠한 물체가 또한 어떠한 집념으로의 결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루하루의 어떤 실천 행위, 노력하는 행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근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염력인데 염력이다 하는 것은 사상을 바로 갖고 나쁜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사상을 바로 갖고 나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념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의 말과 행과 또는 부처님의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념자다 우리가 표현을 했듯이 어떻게 해서든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나도 성부를 할 수 있도록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다져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회의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은 자신을 살해하는 요인이 되죠. 우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실 자칫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좌절되기가 쉬워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안안하고 왕사성에서 나오는데 그 왕사성으로 소를 몰고 가는 소떼 어떤 목동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안하나, 저 소떼들도 우리들과 같다. 저렇게 잘 키워서 자기네들을 잡는 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치받고 떠받고 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또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동이 소 500마리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키웠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동이 나는 500마리를 열심히 키우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죽어서 내가 세웠던 계획을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 다 소용없어. 내 계획은 무너졌어. 하면서 나머지 소 490여 마리가 얼씬놈 소를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다 굴려서 죽여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리석은 자도 그와 같다는 이야기죠. 설령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더욱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하는 힘을 키워야지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됐다는 분들의 어떤 사고관이나 생활력을 보면요. 참 인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끈기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왜 못했느냐라고 하면 다 핑계를 많이 대지 않아요. 제가 지절에서 강의를 하면서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다. 부모님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삶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그런 주변 여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용돈 안 대주고 등록금 안 대준다 해서 학교를 못 다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의지만 확실하다면 장학생이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왜 못 해나가냐는 이야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가,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여기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따져서 어떤 게임의 승부근성을 가지고 헤쳐나가지요. 성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작은 하나에도 이유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못했고 그 때문에를 많이 써요. 보세요. 소크라테스도 3대 악체 중에 하나인 분하고 살았다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아내는 나의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설령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한다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 근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소리나 표정이나 그런 걸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회의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혹 참 비보를 접합니다. 뉴스나 뭐 이런 데 통해서 보면은 뭐 가족 동반 뭐 자살했다, 누가 뭐 아파트에서 떨어졌다,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였던
그런 악재가 형성된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를 피해 나가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의 삼세인과경으로 따져보면은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장애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떤 빚을 지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겁력으로 장애자로 태어난다 그러죠. 그런 빚이 적은 사람이 살다가 장애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다 엇보여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또한 어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요, 저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간혹 그 불우이웃돕기나 뭐 심지어 우리 그 전에 그 저 경기도 불우시설 그 봉사를 갔었어요. 우리 절에 전국 각설이 왕이라고 하는 우리 일연 법사님이 계신데 참 불우이웃들 많이 도우러 다니셔요. 경로당, 양로원, 노인복지회, 또 어떤 시설, 장애시설 이런데 뭐 1년 내내 봉사를 하고 다닙니다. 정작 자기는 사실은 월세방에서 살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도요. 부부가 뭐 1년 내내 봉사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스님 봉사활동 가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십시다 해서 쫓아갔더니 아니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봉사를 왔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그 애기들하고 뭐 노래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마음이 보통 깨끗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마음이 깨끗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아주 장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아 비록 몸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정말 너무나 청정하고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소년원이나 교도소 제가 벌써 한 19년 차 다니고 있는데요. 가서 보면 죄는 비록 졌지만 마음 씀씀이가 아주 맑은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뭐 죄인이다 해가지고 막 그분이 전체가 다 나쁠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저희 어려서 보면은 북한 사람들 뭐 괴뢰군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책에서 보면 막 뿔도 나 있고 이렇게 있었지 않았어요? 그랬다 나중에 실제로 북한 사람들 보니까 뿔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관념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실제 접해보면 맑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껴봐요. 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은 선입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구를 벗어나면 환한 세상이 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하루빨리 그걸 벗어나는 길은 더 큰 노력을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염력이다 하는 것은 바로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목표를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나 자포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힘을 갖다 우리는 염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정력인데 정할 정자를 써요. 일심으로 선정을 닦아서 어지러운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떠한 길을 감에 있어서 확신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오로지 선정을 닦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경우가 있을 땐 어떤 좌우명이나 신신명을 만들어서 자신을 부추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노력하는 힘이 부족하는 사람은 그냥 그저 인생을 맴돌다 갈 뿐이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저마다의 성공하는 분들 보면은요.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과 또 훈련이 곁들여져 이루어진 어떤 결실이지요.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 마시고 오로지 한 길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혈액이다. 바로 지혜를 낚아서 불교의 진리 가운데 사성제인 고진멸도를 닫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닫는 것이다. 바로 혈액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진멸도의 어떤 이런 것을 닫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진멸도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처음으로 노기아원에 가서 법문을 하셨지 않아요? 그때에 교진여 등 다섯 비구에게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설하셨는데,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성스럽기 때문에 사성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여덟 가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에요. 이 세계가 사바세계 아니에요.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은 세계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힘든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민의 세계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살려면은요, 우는 연습보다는 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울기부터 하잖아요. 울지 않아 봐요. 의사가 국내에 들어서 울린단 말이죠. 울어야 살 수 있어요. 그만큼 고통이 많은 세계예요.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서 남선부주라, 남쪽에 조그맣게 떠있는 하나의 우주의 이 지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의 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고해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냐면 고통이 바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3분의 2는 다 바다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즐거운 날보다 슬픈 날이, 괴로운 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라디오에서 잠깐 들은 것 같네요. 우리가 인생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년을 살면서 우리가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놓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웃는 시간은 한 8시간 10분인가 20분뿐이 안 된다 그러네요. 80년을 살면서. 그 외에는 우리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사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고성제를 보면요, 여덟 가지 고통인데, 생고, 태어나는 고통이죠. 또 노고, 늙어가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병드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고. 그 다음에 반드시 태어났으니까 죽지 않아요. 생자필멸이라, 회자정리라. 태어난 것은 죽고 만나는 것은 헤어져요. 그러니까 죽는 고통이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들 사랑들 해보셨나? 해보셨으면 사랑할 때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랑하는 만큼 어때요? 이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또 사랑스러워 함께한다 해도 함께하는 동안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만들지 못해서 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우리는 생로병사고가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구부득고가 있고 또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겪지 않고 싶은데도 겪어야 하는 원중애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눈기코요몸 또 색수상행식이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빚어지는 108번뇌 나아가 84,000번뇌가 있죠. 오음성고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고통이 왜 오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집착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집착.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안 와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이 안 옵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을 없애야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를 얻어야 된다. 도를 얻는 것이 결국 우리 37각제 마지막 단계인 8정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도다, 중도에 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성제를 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력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 지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내지 못하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혜는 누구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여건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항상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일이 싸울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을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를 놓고 싸움을 하고 인생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나날들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원 서일봉의 불교세계로 남겨주시면요. 본승의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